네, 안녕하세요. 8월 8일 아침엔 묵상.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 텍스트는 제가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제 오늘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에 또 진을 쳤습니다. 자리를 잡았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참 많은 우여곡절들이 그야말로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7장에 이제 고라와 또 그 일당들의 반역 사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선택한 이 제사장 그 집안 가문의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에서는 므리바에서도 물이 없어서 또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때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지 않고 뭐랄까요 조금 의심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여서 결국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론이 이 광야에서 자신의 생을 다하고 죽게 되고요. 또 이제 정처 없이 또 광야 생활을 여러 생활들을 또 오래 거치게 되고 난 다음에 21장에 이 모세와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땅에서 불뱀들이 올라와서 수많은 사람이 그 뱀에 물려 죽게 되고 모세는 청동으로 만든 놋뱀을 기둥에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본격적으로 이 가나안의 정복의 이제 시작을 맞이한 그들은 아모리 백성들과 또 바산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간의 정복 과정들, 그들이 거쳐왔던 과정들을 들은 이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사람의 두려워하고 공포에 떠는 그 모습을 시작으로 오늘 22장이 기록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는 이미 정복된 다른 왕들과 자신이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까봐 공포에 떨었습니다. 마치 소가 태연하게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될까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발락은 자기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이 점술가였던 발람, 이름도 비슷하죠. 발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자신의 신하에게 돈, 네, 그러니까 복채를 이제 쥐어주면서 이제 그를 향해 서신을 보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집트에서 나온 한 민족이 온 땅을 휩쓸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서 나를 도와주시오. 당신의 저주가 필요합니다. 이 발락의 신하들은 이 정갈과 그 돈을 가지고 발람을 찾아갑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발람은 그들에게 오늘 밤에 이곳에서 함께 지내며 자신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신이 말하는 음성을 들어야겠다면서 사뭇 진지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발람의 행적, 이 발람의 어떤 스토리에 대해서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언뜻 보면 좀 그럴싸하고 뭐 우리가 아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리고 그 다음 스토리들이 잘 연결이 좀 되지 않아서 조금 헤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전후 문맥이라든지 뭐 발람에 대한 다른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 결론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발람은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사람이었고 또 그의 행동에는 돈을 더 욕심을 내는 자신의 사욕이 깔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발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자신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하는 이 왕의 정가를 그가 받은 즉시 이 신하들을 물렸어야 됩니다. 신하들을 돌려보내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러지 않고 그들을 하루 동안 함께 머물게 하면서 자신의 어떤 뭐 이런 모습들이나 자신의 뭐 기도하는 것, 뭐 자신이 뭐 주술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은근슬쩍 보여주면서 속된 말로 애간장이 타게 하는 거죠.
신하들은 아마 밤새 뭐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낭보를 가지고 자신의 왕에게 가야 하는데라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다음날 발람의 거절을 듣고 그들은 빈손으로 귀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당시 고대 이 전쟁에서 점술가나 주술사의 저주가 이 전쟁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컸습니다. 발람은 소위 말해 자신의 몸값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예상대로 이 발락 왕은 재차 신하를 보내 더 많은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게 됩니다. 탁월한 협상으로 자신의 가치를 올려받은 이 점술사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모압으로 향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처음 신하들을 만난 날 이 발람은 발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그들에게 가지 마라. 그리고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었던 발람이었지만 말로는 저주하지 못하겠다고 또 거절했지만 더욱 큰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왕의 말에 감언이설을 내뱉으면서 또 신하들을 그대로 물리지 않고 곁에 머물게 합니다. 이런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또 확고한 뜻 앞에 사람의 이 사리사욕, 자신의 생각을 더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왠지 오늘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여서 이 말씀 앞에 많이 부끄러워지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그간 보여준 행태들은 참 부족하고 또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불평했고 원망했고 또 어리석었습니다. 그들의 태도와 삶은 하나님의 소위 말해 복을 받을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복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죠. 이스라엘을 복 주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판단이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들의 선조들을 통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신의 약속을 사람의 생각, 상황, 어떤 처지에 잣대로 뒤집지 않고 또 돌이키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다면 오늘 발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도 않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을 받은 자녀들이,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확증이 시대를 흘러 십자가로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 그를 따르겠다라고 약속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나의 행동이나 나의 착한 행실로도 받을 수 없는 선물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곧 그 선물이 나를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인간의 잣대나 어떤 사적인 생각들을 대서 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겠다고 한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저 묵묵히 내 옆에서 나를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잘했고 못했고 나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처지들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들의 삶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제부터 우리 링크처치,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제주도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그들이 가야 할 이 수많은 인생의 여정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